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현재 조지아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일 5,000명 넘게 지금 발생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봤을 때 6,000명 넘게 발생하지 않았을까 염려됩니다. 제가 이제 와 있는 곳은 티빌리시 기차역 즉 센트럴 스테이션 와그잘리라고 하거든요. 이 와그잘리 시장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 배추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배추가 여름 뜨거울 때 배추가 안 나오는데 현재 배추가 안 나와서 혹시 시장에 배추가 있나 돌아볼 겸 또 요즘 물가 변동 추세가 어떤가도 볼 겸해서 현재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지자체 선거에 해서 저 41번 조지아 드림당 티빌리시 시장 후보입니다. 수박은 요즘 약 키로에 한 3,000원, 10키로 기준으로 해서 한 3,000원 합니다. 3,000원. 복숭아 키로에 2.5나리. 자두는 1나리. 시장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들 영업을 안 하네요. 지금 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닙니다. 드디어 배추를 찾았습니다. 가만 줘봐. 로거라. 에스, 라기스, 콤보스터. 후티랄. 에티키로 후티랄이. 배부리긴죠? 알아, 배부리 알아. 에스, 나코? 나케 세이질레바, 나코? 아할리야? 키로에 5라리 정도 하는데, 아이고,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데요? 저게도 날 것 같습니다. 됐어! 여기는 주로 새벽장이 쓰는 일입니다. 새벽장. 그래서 여기는 이 낱개로 파는 게 아니라 다 도매로 이렇게 박스로 대용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저씨들이 인력 아저씨들이 차이는 데까지 날아다닙니다. 마늘은 키로에 8, 7, 6 이렇게 나오네요. 물건에 따라서 8나리 2,400원. 일단 배추는 많지 않고 추루 초콜릿에다 판매합니다. 저쪽에 있는 게 배추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지금 1나리가 약 400원 정도. 그래서 여기는 어느덧 오늘 장이 다 거의 끝나가네요. 오렌지도 사야 되는데.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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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으로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시장이 예전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지금
사람들도 많이 없고 외부에서는 마스크는 뭐 미착용해도 되는데 저도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끼고 있습니다. 토마토 산나리 많이 닫았네요. 시장들이 안 닫았습니다. 이 주변에 대부분이 이제 쌀도 여기 와서 많이 샀습니다. 쌀도 이 주변에서 파는데 여기도 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가마로 삼게 되면 이 쌀을 안 좋은 쌀하고 섞어버려서 최근에는 시장에서 안 사고 티빌리시에 있는 그냥 마트에서 삽니다. 마트 조지아 쌀 가격은 약 한 키로에 2,000원 정도서부터 한 5,000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잡화를 판매하는 곳이고요. 요 옆에 지나가면 이나모라고 하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동대문운동장처럼 트로피도 팔고 운동용품 파는 데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대형 스포츠 할인 매장들이 많이 생겨서 스포츠용품 할인 매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예전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 보이는 게 다 환전소입니다. 3.12 이러죠? 1달러당 3.12. 시장이 거래가 많기 때문에 제일 환율을 잘 줍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또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기차요. 그리고 지금 이곳이 바로 디나모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저는 요 밑에 가전제품 파는 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디나모가 있는 이 길 이름이 제레텔리입니다. 제레텔리. 아깝기 제레텔리. 지금 이분이 바로 아깝기 제레텔리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거리 이름이 지어졌고 아깝기 제레텔리는 일리아 짭짜바지와 함께 조지아 독립, 러시아로부터의 독립 운동에 많은 활동을 했었고 또한 많은 곡들에 대한 작사를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아깝게 제레텔리, 이리아 짭짜바제 두 명이 19세기 이후에 가장 유명한 시인들입니다. 물론 이제 13세기 쇼타 루스타벨리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보다도 현지에서도 또 많이 좋아하는 시인 중 하나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제레텔리 거리. 제레텔리 거리를 지나가면 여기 이제 지하철역 제레텔리 역이 있고 이제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원 조성을 새로 잘 했네요. 그전에는 별 조성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가면 바로 세컨드리 샵들 많습니다. 옷들. 여기 이제 가전제품들을 팔던 곳들인데 여기도 새롭게 인테리어 했네요. 저도 거의 1년 한 반 만에 시장을 나와봤습니다. 기도반이라고 하는 한 건데 은행 들어오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복층으로 좀 올렸네요.
일단 대추가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차량을 먼저 하고 대추를 사고 나가겠습니다. 아유, 이런 티베트 날씨가 시원합니다. 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도자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달러들을 가족들한테 많이 받기 때문에 거리 곳곳에 환전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가든 제품 팔던데 이 카지노가 다 생겼네요. 이제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옷가게 시장들입니다. 대부분 짝퉁 상품들을 많이 합니다. 짝퉁 상품들. 야, 모두 다 온도 차가 가네. 이쪽에 이제 대부분 환전소도 있지만 전당포들이 많습니다. 전당포. 차들. 그리고 이제 저쪽 왼쪽으로 쭉 앞으로 쭉 나가면 바로 기차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전제품들 판매하는 데도 있고 바트미, 예레반, 아제르바이잔의 바크까지 가는 국제 기차들이 있습니다. 네, 신카드 판매도 하고 중고 핸드폰들 저기 그런데 다 여기 룸바르디에라고 하는 전당포들이 있고 환전소랑 같이 합니다. 트빌리시는 이제 시장이 크게 여기 지금 와그잘리 기차역 시장과 삼고리라는 지역에 나뚜라디 사장이 있는데요. 호두 같은 경우에 키로에 약 대략 8,000원. 뭐 많이 비싸질 때는 12,000원까지도 됩니다. 일단 돼지고기 1kg에 역시 한 8,000원 정도. 여기 다 예전에는 농수산물 팔던 곳들이 전부 일반 옷, 의류 매장들 이런 걸로도 많이 바뀌었네요. 저지아 나무 제품들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소쿠리도 보이고 절구도 보이고 한국도 아기상한 반죽하는 거, 만두 미는 거. 이제 거의 우리나라랑 똑같죠? 판이 15라리. 이 작은 게 2라리. 8,000원 뭐. 시작해서. 오늘 사온 오렌지 64라리, 배추 다음에 무는 한국 같은 큰 무는 나오긴 나오지만
잘 없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주로 사용하고 파 타에서 57나리.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배추가 마트에 없어서 시장을 나갔지만 시장과 마트하고 큰 차이가 없고 시장은 또 잘못 사면 이 속이는 게 많습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 상인들 만나면 많이들 속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1kg에 6나리를 이 파 같은 경우 이게 지금 1kg인데 이 1kg에 6나리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걸 한 달에 뭐 6나리 이런 식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